하늘에 별을 따려고 하는 사람은 들판에 피어 있는 꽃을 버리게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오늘 인트로가 어렵네요. 네, 하늘의 별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판에 피어 있는 꽃을 뭐 어떻게 한다고? 잃어버리게 된다고. 아, 네. 그러니까 밝게 들판에 피어 있는 하늘의 별을 따려고 하면 하늘 쳐다봐야 되잖아요. 바닥에 있는 걸 볼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들판에 피어 있는 꽃을 따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을 잃게 되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어안 렌즈 막 이런 거. 오늘의 교훈은 뭔가요? 자, 하늘의 별도 따지 않고 꽃도 따지 않으면 둘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앞을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앞을 보라. 뭐 이런 말이죠. 별도 필요 없고 꽃도 필요 없다. 무소유를 하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아, 죽여버릴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테일러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기타 중에 하나인데 네. 왜 별도 따지 말고 꽃도 따지 말라를 인트로로 하신 건가요? 뭐 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말 그대로 그게 별도 아름다운 거고 꽃도 아름다운 거고 둘 다 뭐 바랄 수 있겠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은 별만 따려고 하면은 그렇죠. 꽃을 잃게 되고 꽃만 따려고 하면 별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다니면서 다 따라, 다 얻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노력하는 자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요 빨리. 네, 그렇게 해서 814의 이런 뭐랄까 꽃과도 같은 그런 꽃과도 같은 그런 스펙과 네, 별과도 같은 사운드를 이런 꽃 같은 사람 아, 이 꽃 같네. 네, 다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네, 무언가 하나를 놓치게 되는데 그 놓친 거 하나가 브레이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좋습니다. 보다 보니까 아, 우리가 놓친 게 브레이싱이었구나 하고 이번에 브레이싱을 적용하게 된 거죠. 참 엮으면서도 뭐 하는 짓인가 싶네요. 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볼 기어는요, V브레이싱이 적용된 네, 테일러의 2018-814C 디럭스 모델입니다. 디럭스입니다, 디럭스. 네, 정말 뭐 명음씨가 말씀하셨던 온갖 뭐 꽃과 별과도 같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네. 때려넣은 테일러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기타. 아. 뭐 물론 914도 있습니다만 814나 914나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네. 뭐 둘 다 완전 펜트하우스 끝판왕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814를 지금까지 세 번을 했거든요. 이게 네. 지금 네 번째 814입니다. 814 처음 했던 건 2015년 10월 14일에 814C 기본 모델, 이게 495만 원이었는데요. 이때 둘째가 더 잘났다 명음씨가 얘기해 주셨고, 그건 둘째는 뭐냐면 첫째가 914예요. 914. 914보다 814가 가성비가 더 낮다 말씀을 하셨던 거고, 저는 펜트하우스 대리석 옵션을 네. 해서 10점 만점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동안 814가 드림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9점 10점을 받고, 그 다음번에 2018년 올해죠. 올해 벌써 세 대째네요. 814가. 네, 세 대째예요. 올해 3월 14일 날 814CE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모델 711만원짜리. 이거 뭐 엄청났죠? 그게 X 브레이싱. 네, 이거 X예요. 네, 이거 X고요. 이거 명음씨가 소중한 것이 사라지기 전에 사랑하자. 네,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에 대한 얘기였죠. 저는 브라질리언 너무 좋은데 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8.5, 8.5 나왔습니다. 점수가 약간 내려간 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7월 30일 날에 저희가 처음으로 V 브레이싱을 했는데 이때 명엄 씨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흠. 이렇게 주셨고, 저는 테일러 4계절 에디션 기대하겠습니다. 음흠. 이렇게 준 이유가 이게 브레이싱이 따뜻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그때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맞아요. 원래 이렇게 시원하고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라면은 네. 이 브레이싱은 겨울에 어울리는 사운드다. 그래서 4계절 에디션을 기대한다. 해서 이제 약간 미세먼지에 어울리는 사운드와 그리고 식욕을 돋궈주는 그런 사운드만 나오면 이제 충분히 4계절 에디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월 30일 날에 495만원, 지금보다 가격이 약 10% 정도 저렴합니다. 그건 9.5, 9.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브레이싱이 굉장히 첫 등장부터 꽤나 괜찮았다.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 지금은 가격이 거기서 약 10% 정도가 더 오른 559만원에 네. 출시가 된 디럭스
814C 디럭스 모델입니다. 이게 디럭스, 똑같이 디럭스기는 한데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이드 인 USA 모델이고요. 아 참, 그리고 우리 여기에 그때 3년 전에 만점과 9점을 받았던 이 기본 파리스 모델, 네, 이 모델을 바로 같이 비교를 비교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109mm 두께, 76mm 고플렛 뒷둘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에 시테카 스프루 스탑, 인디언 로즈우드 바디, 로즈우드, 네,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고토 머신 헤드가 아주 정말 위풍당당한 자태로 달려 있습니다. 색깔 봐요. 네, 로즈우드가 색깔이 와 결발아. 네, 대단합니다. 이것도 약간 서슬퍼런 느낌이에요. 좀 굉장히 멋진 로즈우드의 무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판에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너비가 44.45mm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고요. 미카라타 새들, 그리고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브릿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스킬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킬, 픽업은 ES2입니다. 이게 ES2가 뭐 저희가 항상 414 위로는 이제 픽업 바꿔라, 뭐 ES3라도 그렇죠. 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브이브레이싱을 만나면서 픽업과의 상성이 좋아져갖고 약간 야 이 정도면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814 디럭스에서는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이미 오늘 5판 3선승, 제가 3선승을 했지만 퍼펙을 1920 난리 났네요. 이거 그냥 의미 없잖아. 1호 4승. 야, 정말 소소한 1배판이 끝났습니다. 다행이다. 아, 정말 소소합니다. 첫 판에 제가 만약에 졌잖아요. 네. 다 그럼 예, 올패잖아. 두 배죠. 그리고 우와. 제가 두 번째 판에 10g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4배 될 수 있었어, 이 판. 네. 그래서 자기 밟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다지고 있네. 뭐 하세요? 똥손 대가고 있어. 저는 이거 다이거바이 40%예요. 뭐 하세요, 지금? 아, 나. 네. 제일 좋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좋다. 이건 뭐 와. 우와. 우와. 진짜 와설게 절로 나오네요. 네, 지금 시연해주신 곡은 정은 밴드의 신곡입니다. 우와, 어떻게 알아? 네, 우와. 타이틀곡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아, 다르네. 달라요. 좋다, 그래도. 좋아요. 아, 이것도 기분 좋네요. 아, 이게 참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네요. 근데 약간 좀 놀라운 게 지금까지는 브이브레이싱을 치면은 브이브레이싱 쪽이 항상 더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조금 다르죠. 이쪽이 굉장히 뭐랄까 사운드가 탁 트인 느낌이라 네, 네. 굉장히 맞아요.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파리사도 그만큼 좋고요. 약간 거칠어요. 네. 네. 약간 거칠어요. 조금 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핑거. 네. 네, 핑거. 네. 기존 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좋아요. 이게 오히려 브이브레이시 같은 느낌이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정은 밴드 특집이네요. 아 이게 조금 더 정리된 느낌이네. 그죠? 네. 아 좋다. 같은 기조에 정말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무대에 올라가기 며칠 전에 살짝 다이어트 해갖고 라인이 조금 나온 맞아,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지난 맞습니다. 시간, 지난 시간에 약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뜨끈하게 풍미를 살린 느낌이면은 이건 약간 반대로 살짝 커팅을 해가지고 네, 라인을 딱 잡아준 느낌이에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좋은데? 네, 정말 좋아요 사운드는. 미드를 정리하면 아 좋네요. 진짜 좋아요. 네. 그죠? 네. 좋죠. 와.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좋은데요? 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 아 좋아요. 역시 그때 당시에 점수 잘 나올 만합니다. 그때 앰프 소리 얘가 제일 좋았었어요. 맞아요. 좋아요 소리.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네. 아 저는 사실 앰프 사운드는 두 개 우열을 못 가리겠습니다. 네. 이게 기본 사운드는 아까 명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요쪽이 약간 좀 정리 정도인데 라인이 조금 느낌. 더 살아있는 느낌이라면 앰프에다 딱 꽂았을 때는 저는 그냥 거의 같은 레벨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둘 다. 네, 둘 다 좋기 때문에 사실 너무 좋아요. 이게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V브렛이 처음 나왔던 게 뭐였어요? 네네. 엄청 비싼 기타부터 시작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814 하고 네. 이제 점점 내려왔고 이제 이번에 314 네, 하고 이제 414 하고 네. 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있는 것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너무 네. 좋기 때문에 두 개가 그쵸. 그냥 기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로 이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314 같은 경우엔 브이브레이싱이 확실히 좋구나라는 네, 걸 오늘 맞아요.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한 814 정도 되는 이런 하이엔드급에 와서는 기존 모델들도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굳이 확실히 더 좋아졌다라는 거를 이렇게 구분해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브이브레이싱으로 나온 모델들이 조금 더 사운드를 더 정리해 준 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 옆쪽에 베벨 컷 적용된 거 있잖아요. 아, 맞아. 저게 진짜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대 되나요? 와, 이거 이게 커팅을 한 다음에 끝에만 저기 처리를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동그랗게 해서 라운딩 처리를 했는데 저기가 질감이 대박이에요. 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뭐 저 계속 만지고 있죠. 계속 한번 만지면 이 질감에 빠져들게 돼.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정말 야, 이거 어떻게 마감 이렇게 했지? 싶을 정도로 정말 고급스러운 베벨 컷을 보실 수가 진짜 있습니다. 고급스러워. 저거 그 914에 적용된 거 있잖아요. 네. 전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쁘다. 이게 더 고급스러워요. 멋있어요. 진짜 이쁘네. 네, 그렇게 해서 저런 디테일까지 적용된 814 CE 디럭스 모델 559만 원에 지금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어떤 거 들려주신 건가요? 네, 이거는 어텐션. 어텐션.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텐션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텐션. 네, 이렇게 사운드 정말 양질의 사운드, 최고급 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브이브레이싱이 어느 정도로 이 테일러의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전에 우리가 너무 비싼 모델들만 할 때에는 확신이 없다가 맞아요. 오늘 314, 414를 하고 814까지 다시 해보니까 정말 이제 확실히 브이브레이싱에 대한 그 이미지가 우리 딱 좀 뭔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맞아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진의 단면만 보다가 네네네. 전체 사진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행인 건 브이브레이싱이 확실히 좋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네, 맞아요. 그런 하루여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네.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할 네. 만합니다.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599화입니다. 야, 곧 600화네요. 정말 599화. 벌써 이렇게 됐어요. 600화네. 네, 599화 콜트의 정말 비쌌던 기타 가레체 흑. 가레체 흑. 가레체 흑. 가레체 흑.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분 선물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모닝글로리 님. 모닝글로리. 네, 모닝글로리. 네, 공심체죠, 공심체. 모닝글로리. 네. 네. 네, 군입대를 하루 남기고 있는 예비 훈련병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물도 못 줘. 선물도 못 줘. 4주 훈련 뒤 사복으로 활동하는데 에이, 그러면 아, 드릴 수 있네요. 네, 사복이 그러면... 저기죠. 사회복무요원. 네. 사회복무요원. 4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나오고 싶네요. 한줄평 우울한 예비훈련병도 감동한 사운드. 야, 이거 뭐 이 설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끝났죠. 네, 거의 끝났네요. 네, 이게 내일 군입대를 하는데 오늘 기타 사운드를 듣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귀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별을 따다가 꽃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저기 훈련소에서 열심히 지금 훈련 중이시겠네요. 그렇네요. 네, 무사히 4주 동안 훈련 잘 마치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나오셔서 뭐 기존 번호를 4주밖에 훈련 뭐 안 하시니까 기존 번호 그대로 뭐. 살아 있겠죠. 네, 그대로 네, 저희가 선물 보내 드릴 테니까 네, 훈련 마치고 나오셔서 네, 맛있는 거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음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단면만 보다가 이제 그 퍼즐을 맞춰서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814만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뭐 뭐가 더 잘났다, 뭐가 더 우위다 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브이브레싱의 길을 찾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펜트하우스 대리석 옵션 이렇게 드렸단 말이죠. 저는 이번에는 펜트하우스 빈티지 옵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석이 정말 보기 좋게 싹 마모가 돼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질감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정리가 됐네. 네, 그렇습니다. 예! Yeah. 네, 점수 몇 대 몇? 995! 995가 나왔습니다. 995! 네, 거의 뭐 최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와. 사실 이게 저희가 그때 9점, 10점 줬을 때는 0.5점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고득점이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한 그렇죠. 그런 맞아요. 점수예요. 9.5, 9.5. 야, 정말 이 브이브레이싱이 다시 한번 테일러의 영광의 시기를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찾아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격적인 사운드에 814까지 보셨고요. 이로써 브이브레이싱은 테일러의 정말 좋은 옵션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아직까지 빈칸 남아있는 브이브레이싱 옵션들 전부 다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ES2 이상의 픽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일단 당분간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렇죠. 당분간은 브레이싱으로 일단 해결이 되는 그런 걸 봤으니까. 근데 또 다음번에 이제 뭐 픽업을 바꿨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포텐이 터진다? 이러면 진짜 땡큐죠. 최고죠 그러면. 땡큐죠. 네, 그럼 정말 뭐 테일러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814 CE 디럭스 모델까지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유튜브 채널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사이트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뭐 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그 유튜브의 그 포맷에 좀 걸맞은 좀 그런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썸네일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플랜을 셋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또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 점점 더 발전되는 리뷰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멘트를 여기서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버즈비에서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채널 한 번씩 가셔서 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유튜브에서 더 많은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